안녕하세요. 저는 민우 엄마입니다. 저희 민우는 3살이고요. 최근에 아이를 제외하고 일중에 저와 아이 아빠는 코로나에 걸려 후유증으로 냄새를 못 맡고 있는데 생긴 일이에요. 엄마 뭐해? 배고파. 밥 줘. 우리 민우 배고파요? 그래, 밥 먹자.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자, 여기 긍정이 식판에다가 반찬도 올려주고 맛있는 밥하고, 자자, 여기에 딸기 돈가스 올려주면 완성. 맛있게 먹으렴 아가. 우와, 맛있겠다. 맛있다요. 딸기 돈가스 맛있다. 맛있게 됐어? 다행이다. 엄마가 후각이랑 미각이 지금 기능이 안 돼서 어떤지 알 수가 없었는데. 당신 나왔어. 민우 밥 챙겨주고 있었구나. 나도 배고프다. 밥 좀 주세요. 당신 왔어요? 알겠어. 금방 줄게. 당신도 아직도 후각 미각이 반응 없지? 완전 반응 없어. 언제쯤 반응이 생길런지 원.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러게요. 뭘 먹어도 맛도 모르겠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미치겠네요. 그러게. 이게 뭐래? 함박스테이크인가? 아유, 당신 빨리 뱉어요. 방금 야옹이가 응가하고 간 거잖아요. 빨리 뱉어. 으유! 으악! 응가라니? 으액! 퇴퇴퇴퇴. 아이, 기분 나빠. 어린이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긍정이 율동을 배워볼게요. 우와, 긍정이 율동 시간이다. 자, 이렇게 허잇. 여러분, 잘 따라해봐요. 허잇. Enjoy dance. 히히, 재밌다. 우리 민우도 귀엽다니까. 저렇게 작은 아이가 저렇게 꼬물꼬물 춤추는 모습 보면 이뻐 죽겠어. 그러니까 아주 귀엽다니까. 나 어릴 적 같아 아주. 그럴리가. 당신 어릴 적에 못생겼잖아. 우리 민우는 엄청 잘생기고 귀여운데. 너무해. 이제 시간도 됐으니 자러 가야지. 민우야, 잘 자렴. 내일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새로운 긍정이 울동 배우자. 알았지? 네, 엄마. 잘 자세요. 좋은 꿈 꿔. 그래, 민우도. 여보, 어휴, 하루 종일 냄새도 못 맡고 하니까 머리가 어질어질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는데 휴식이 필요했어. 이미 골아 떨어졌구나. 잘 자요. 어서 자야지. 쿨. 응? 이게 무슨 냄새지? 나무가 탄다. 불이다, 불! 엄마, 아빠 깨워야 해. 엄마 뜨거워요. 아가, 자지 않고 왜 그래? 악몽 꿨니? 여보, 민우 좀 봐줘요. 민우 잘 자야지. 일로 와, 아빠가 안아줄게. 홀, 아빠, 엄마 뜨거워요. 불이에요. 응? 이게 뭐야? 연기가 왜 이렇게 자욱해? 여보,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나 봐요. 뭐야, 불이 났어? 큰일이다. 어서 여기서 나가자. 내가 민우 챙길게. 어서 나가자.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연기도 못 맞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들, 잘했어. 어떡해요?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 안에 짐도 있고 그런데 어떡해요, 여보. 그래도 목숨은 건져서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 아빠 무서웠어요. 불나고 연기 났어요. 무서웠어요. 저희는 반평생 일군 집을 잃게 되어 상실감이 크지만 나라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험공단과 이야기 중이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다행인 건 우리 민우 덕에 가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 정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